써니씨, 강희씨, 2013년은 무슨 시대다? 아, 지금은 소녀시대! 정말 나오자마자 대박입니다. 네. 모든 차트를 올킬한 이번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타이틀곡 아이가라 보이는요, 소녀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컨셉의 재밌는 가사와 곡 중간에 템포 체인지가 포인트인 반전 있는 곡입니다. 와우, 걸스 제너레이션 스타일도 확 달라졌네요. 이번 소녀시대 앨범 컨셉은 뭔가요? 네, 소녀시대가 단체곡을 드디어 먹고 네. 각자 개성과 매력을 살린 프리하고 펑키한 소녀시대표 힙합 스타일을 펼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앨범이 대박난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가 뱀띠 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무려 멤버분들 중에 6분이 뱀띠라고 들었어요. 네. 대표 뱀띠 멤버 한 분께서 2013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2013년에는요 일단 네. 아이가로보이로 활동을 하고 다음에 일본에 가서 전국 투어를 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네. 하고 싶습니다. 아, 콘서트까지. 아, 저는 빨리 소녀시대 무대 보고 싶은데 네. 수영씨 빨리 무대 보여주세요. 지금 무대 보여주세요. 빨리 내려가서 무대 보여주세요. 아, 광희씨. 예, 예. 아, 우리 소녀시대 분들과 다음 무대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함께하는 네? K-POP 대표 보컬 여신 백지영씨의 컴백 스페셜. 또 네. 녹아버릴 것 같이 깜찍한 다이소베스 무대와 추운 겨울 따뜻함을 전하는 써니힐. 그 전에 살짝 안아주고 싶은 그녀죠. 주니엘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